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하나의 유전자가 길이가, 그러니까 유전자마다 길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만 개 이상인 것도 있고요. 그 염기가 만 개 이상인 것도 있고, 짧은 거는 뭐 한 300개, 400개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아미노산의 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한 100개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아미노산이 한 3,4천 개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4천 개 된다 그러면은 한 그 염기가 한 12,000개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한 1,500개 정도 얘기하셨으면 대충 에버리지로 거의 근처 한 1,500개, 2,000개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보셔도 무리 없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유전자와 전체 개념이 좀 와닿으시나요?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 연구가 물론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예스다 노다는 못하지만 지금 확실히 나오는 많은 에비던스 중에 증거들 중에 일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지금. 예전에 그거를 굉장히 금기시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어로는 유제닉스, 우리말로 우성학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70년대인가 싱가포르의 아주 유명한 총리 한 분이 대학 나온 사람들만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그 독재 원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제 더 똑똑하고 적은 인구에서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는 그래야 번성하노라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그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인권의 발전과 그런 거로 과학의 발전 이전에 이거는 안 되는 거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과학에서도 사실 그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를 좀 더 이렇게 그 선호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중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 두 가지의 증거가 다 존재해요. 획득한 형 저기 어떤 그 에피지네틱 마크가 그 마치 인증된 것처럼 후대에 내려간 예가 있고 제가 봐도 그 증거로 명확한 어떤 경우에는 그게 또 싹 지워지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양쪽이 다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 전혀 영향이 없고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 강석현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예. 증거가 불충분하다.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렇죠. 현상학적으로 어떤 획득 형질이 유전자의 변형 없이 후대로 전달되는 현상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어떻게 매개되는지에 관한 증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다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생명체의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고 그거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세포 내에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세포의 가장 큰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셀프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재생산이니까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까지가 의의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실험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생명체를 재생산해내는데 첫 번째 단계를 만들어냈다라고까지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생명이 스스로 만들어진다면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RNA를 만들어내고 효소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깼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쥐라기 공원 혹시 소설 보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룡을 재현하기 위해서 개구리 알에서 핵을 빼서 그 화석에서 채취한 DNA를 그 저기 집어넣어서 뭐 한 게 그게 모티프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 세포라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해요. 우리 노정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게 효모인데 그 핵을 빼죠. 그러면 거기에는 원래 모 효모의 핵이 없어졌으니까 DNA가 없지 않습니까? 영 다른 DNA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핵을 집어넣는 게 초기 단계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DNA를 추출해서 집어넣어서 걔가 생산이 됐으니까 이제 인공 세포가 됐다라는 건데 인공 세포라고 불러도 무방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그 저항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효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효소의 그 DNA를 합성하기 위한 아니 DNA를 중합하기 위한 혹은 RNA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이런 모든 게 그 대리 세포 대리모의 다른 말로 거기에서 제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히 합성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반만 인공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사람 세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이 환경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이게 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게 진짜 얼마나 큰 그 환경적인 영향이 될 것이냐.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어떤 노력 없이도 어떤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의 힘으로만 이게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뭐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어떤 다른 변화에 의해서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여태까지는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다 그냥 쩡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연구가 돼가면서 아 그게 아니다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DNA가 처음 구조가 나온 게 이제 53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지금 한 70년쯤 지났나요? 그런 70년 조금 더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한 답은 조금 더 지켜봐야 왜 이 90%라는 게 아니면 그보다 그 이상의 비중이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가. 그게 아마 우리가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뒤늦게 이걸 알고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유전자를 그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서 그러니까 이제 실험 생쥐에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유전자의 변화가 암을 발생시키는지 아니면 발생학적으로 어떤 문제 일으키는지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유전자 낙아웃이라고 적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박사과정 뭐 포스닥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껏 중요한 유전자라고 논문이 한 수십 개 나왔길래 낙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박사 학위도 날아가고 뭐 다시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두려움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없어도 됐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게 뭐 딴 일도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 같고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어떤 표현을 했냐면 시드니 브래너라는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쓰레기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안 없애도 불편하지 않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쓰레기. 일종의 이제 진화의 흔적 같은 거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사용될지도 몰라라고 해가지고 킵하고 있는 것.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9%가 코딩이 안 된 애가 모두 다 기능이 있을 것이냐 혹은 모두 다 그렇게 중요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비밀이 있을 거야? 이 정도가 가장 저기 그 페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예, 강석현 선생님께 다시 또 어려운 질문 다른 견해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일단은 그 유전자를 코딩하는 부위가 적은 거에 관해서는 아까 조윤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전자를 코딩하고 있는 부위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인트론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유전자 사이사이에 존재하면서 유전자들의 그 발현이나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조절 부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지 않지만 그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염색체 부분의 구조를 조절한다든가 그런 다른 역할을 하는 RNA들도 있고 사실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복잡한 조절 기작을 저희 사람 같은 경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꼭 그 코딩하지 않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죠. 유전자 안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되면은 우리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1세기 연구 주제로 연구 잘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예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걸 옛날에 통칭해서 정크 DN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정크 DNA라고 하면은 그 좀 불분명해서 뭐 난코딩 뭐 여러 가지 DNA 뭐 혹은 또 다른 이름 다음에 나오실 분은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정크 DNA라고 이제는 속하지 않는 마이크로 RNA라는 거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아서 분류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또 센트럴 도그마가 깨졌느냐 그렇지 않고 걔네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체에 걸을 때 두 번째 체에 해당하는 것 그야말로 그 우리말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파인 튜닝. 그러니까 체 한번 걸렀는데 더 한번 걸르고 더 한번 걸러서 더욱더 정교한 생명 현상을 하게 하는데 어쩌면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개념 견해가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기 사실은 세포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난자의 그 세포에 그 정자에서는 DNA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제 머터널 이펙트, 그러니까 모성 영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질에 각양각색의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뭐 윈트라는 것들, 뭐 나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순서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포가 그러니까 분열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분열한 세포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걸 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어떤 세포로 분화될지가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는 사실은 발생학의 그 엄청난 대주제예요. 이게 전사 조절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DNA에서 RNA가 되는 과정.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세포의 DNA는 동량이고 동질이거든요. 근데 RNA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유전자만이 발현될지가 선택이 되고 거기 또 후속 유전도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실제로는 DNA상에 있는 거지만 그 DNA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세포 환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포의 단백질들, 그 다음에 조절 RNA들 이런 애들이 그거를 하게 되고 세포가 분열해서 있는 위치에 따라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에서 생명으로가 우리의 이번 학기의 주제인데 여기서 다루기는 좀 힘들고 나중에 그 좀 고도화된 클래스로 오시면 거기서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